자, 이번에 코드 하나를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이름은 E7 코드인데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연습했었던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자, 2번 줄. 6, 5, 4, 3, 2번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네, 눌러놓고 이제 4번 줄을 한번 해볼게요. 자, 6, 6, 5, 4번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칸을 1, 2번 손가락으로. 다음 5번 줄에 일곱 번째 칸을 3번 손가락으로.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 줄에 7번 프렛을 4번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잡아주면 E7 코드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표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코드를 올려드릴 건데, 코드표를 보고 몇번줄몇번 프렛인지, 몇번줄몇번 프렛에 몇번 손가락으로 눌러야 하는지를 정확히 연습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코드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E7 코드를 함께 배워봤습니다.